우리 이번에는요, 네. 볼륨을 높여요에서 만들어보는 수상한 파트너, 그 후, 에필로그를 연기해볼까 해요, 여러분. 이거 되게, 우리 작가님들이, 잘해보자. 정말 이거, 잘할 수 있다. 대본을 써주셨어요. 잘할 수 있다. 그 후, 뭐, 1년 후, 뭐, 이렇게 되는 건가요? 그런가 봐요. 나지혜 검사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, 우리의 사랑둥이, 은봉이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,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에필로그를 잘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가죠. 네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네. 가봅시다, 그럼. 자, 피디님, 음악 주세요. 아, 나 진짜 열받는다. 진짜 열받아. 야, 은봉이, 그거 내집 문이거든? 문좀 살짝 닫아줄래? 야, 나제, 내 얘기 좀 들어봐. 야, 노지 역시 말이야. 만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. 야, 나는 뭐그 남자 기다리는 뭐 그런 사람이냐? 아유, 또 바람 맞았냐? 그 봐, 내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렇게 뛰어나가지 말랬잖아, 내가. 그럼 어떡해? 잘 들어. 요즘 내가 연애를 공부하고 있거든. 연애책만 37권째 읽고 있으니까. 와, 역시 나제 대단하다. 자, 일단 남자가 집 앞에 말도 안 하고 왔다. 그러면 한 시간은 기다리게 해야 돼. 약속 없이 그냥 막 오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거든. 나는 그냥 바로 막 나갔는데? 그러니까 지욱 씨가 너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잖아. 아, 그렇네. 맞는 것 같다. 그리고 또또또뭐뭐 뭐. 그리고 오늘처럼 약속을 해놓고 일 때문에 바람을 맞춘다. 그때는 한 3주는 안 만나줘야 돼. 우리는 안 그래도 바빠서 잘못 만나는데? 그러다 헤어지면 어떡하라고? 에이,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나가. 그래야 무시를 안 한다고. 아, 그래? 야, 근데 나거 너 그때 썸 탄다는 그 남자 어떻게 됐어? 그 남자 뭐 그냥 좀잘안 됐어. 그 남자 좀 이상해. 또냐? 또야? 또 이상해? 또? 아니, 분명히 책에서 문자 보낼 때 5515 법칙을 이용하랬거든. 5분 뒤, 5분 뒤. 그 다음에는 15분 뒤. 이렇게 보내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 답장이 없네. 야, 너 혹시 그 남자가 보내는 문자마다 막 매번 그런 거 아니지? 당연히 매번 그랬지. 답답해. 나검, 너는 그 연애 서적부터 끊어야겠다. 야, 보고 있던 거 그거부터 내려놔, 그냥. 왜? 이게 호흡이 그러게, 떠오르네요.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새롭네요. 새롭네요. 신선해요.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그때 막 촬영할 때 그런 기분이 막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. 진짜? 야, 어? 막 이러면서. 뭐라고? 아닌데? 이러면서. 네, 생각보다 걱정보다는 참 아주 재밌었던, 괜찮았던 것 네, 괜찮았던 같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아유, 다시 웃기다. 친구로 돌아가니까 네. 재미가 꽤 있었죠? 어색함이 하나도 없는데요? 그러게요, 어우, 진짜. 막, 좀, 조금 어색할 줄 알았는데. 네,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. 신효영님, 아직도 같이 사는군요. 크크 하셨어요. 그렇네요. 네, 맞네요. 소름이 돋네요. 네, 지현 씨가. 네, 신다혜님. 나검 연애 망했다. 망했어. 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진짜. 정진선님, 이 마성의 배우들 크크크크 시즌 2 가자. 아! 하셨어요. 네. 박연주님께서는 나검 이론 빠삭 네. 이렇게 해주셨어요. 제가 뭐 극에서도 그랬고 그쵸? 이론에서만 빠삭했죠. 맞아요, 네, 결국엔 맞아요.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권수민님, 왜 이렇게 웃겨요? 크크크크. 진짜 드라마 보는 줄. 아유, 다행이네요. 네, 그러게요. 어색하지 않았다면. 네네. 최현진님, 볼륨에서 크크크크크 이어주네요. 크크크 수상한 파트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요. 저도 진짜 하고 확 있는 것 같았어요. 살아났어요, 이게. 뭔가 정말. 감정이 막 기억이 나는 듯한.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경은님, 노지욱한테 3주는 너무 심해요. 크크크. 3일도 힘들어하는데 하셨어요. 맞아, 이게 마지막에 맞아요. 노지욱이가 네. 이게 3일 동안 연락 안 된다고 저한테 화냈던 게 있었거든요. 그러게요. 그걸 또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또 말씀을 그러게요. 해주셨습니다. 아, 참 재밌네요. 볼륨에서 이렇게 지현 씨랑 꽁트를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. 네, 너무너무 재밌죠. 네. 좋았고요.